여러분,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아시나요? 학교 계정으로 구글에 가입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용량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며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 파일을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이미지에 있는 글씨를 텍스트로 추출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. 또한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능 중 하나인 구글 미트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저희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 백석대학교 구글 계정 생성 방법. 1. 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. 2. 로그인 후 지메일 클릭 또는 화면 좌측 하단 알림판을 클릭합니다. 3. 약관 동의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. 4. 구글 이용 동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. 파일 수정하기. 1. 바탕 화면에서 업로드할 문서 파일을 드래그하여 내 드라이브에 올립니다. 2. 수정하려는 파일을 오른쪽 클릭, 연결해 수정하려는 파일의 포맷을 확인 및 클릭합니다. 다른 사람과 파일 공유하기. 1.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을 우클릭한 뒤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. 2. 이후 파일 권한과 관련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링크를 가진 사람들이 파일을 열 수 있도록 하려면 화면 좌측 아래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. 3.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버튼을 누르면 링크를 가진 사람들이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. 4. 링크를 가진 사람이 파일을 편집할 수 있게 하려면 우측에 뷰어 버튼을 누른 뒤 편집자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. 5. 모든 작업을 마치면 링크 복사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곳에 공유하면 됩니다. PDF 및 사진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기. 1. 추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면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캡처한 파일을 업로드한 뒤 우클릭하여 연결해 구글 문서 탭으로 들어갑니다. 2. 원본 사진과 함께 텍스트가 추출되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컴퓨터의 드라이브 동기화하기. 1. 구글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을 각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2. 설치 완료 후 백석대학교 구글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. 3. 온라인 상태의 경우 내 PC에서도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. 파일을 오프라인으로 보관하기. 1.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 메뉴를 클릭합니다. 2. 구글 드라이브 폴더 열기를 클릭합니다. 3. 오프라인으로 저장할 파일이나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뒤 구글 드라이브 오프라인으로 사용 버튼을 누릅니다. 4. 파일을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지금까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백석대 학우분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 아닐까요? 저희 유튜브 기자단은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,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!